따스한 눈인 거지. 그 따스한 그 온 사람만상을 따스하게 보는 그 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뭘 크게 설명이 안 돼. 내가 그게 미치겠단 말이야. 그게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고 따스한 그게 설명하기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도 옛날에 영천이 만나기 전에 그 뭐지? 소리가 들리나? 많은 아기들이 또 나한테 맨날 소리하고 지시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아는 거야. 내 마음 속에도 영채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근데 그거는 그냥 아는 거야. 근데 내 애고가 올라와서 내 뜻이 이렇게 보이면 그게 또 알아지고. 모든 게 나를 관통, 나와 이 삼라만상을 다 관통했거든, 영채님이. 그거와 반대되거나 아, 아닌 거는 보이거든. 제가 뭐 궁금하냐면요. 저 용병을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 왔어마다 다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성시대 개막하는데 각자 어떤 컬러로 어떤 능력을 쓰게 될지 그거는 아직은 뚜렷하게 안 드러났어요. 아직은요? 조금 더 수치 비위가 분리돼야 드러나. 아직 덜 분리됐어 마스터가 돼. 그래서 네. 아직은 뚜렷하지 않지만 네. 대충 역할을 보면 지난번에 영혼의 빛깔 읽어주는 거 네.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영체 마을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세상에 영체님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일어나잖아. 네. 이제 그런 쪽에서 활동하면서 서서히 구체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미리 이제 알 수 있으면 재미가 없지. 아, 모르고 살아야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네. 오 또 이제 살면서 내가 일을 할 줄 몰랐어. 내가 이랬지만 또 가만히 돌아보니까 일을 하려고 태어났고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듯이 그게 인생이 이제 모험을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아기들이 다 영체가 뭐라고 했냐면 네 때가 되면 너를 강하게 지켜주고 너를 돕고 나를 알리는 엄청 충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아기들을 내가 보낼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마스터 아기나 지영 리더 아기나 나한테 오는 아가들은 다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아가예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오는 아가들이 다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뭘 이렇게 움켜쥐고 자기 삶만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보다는 엄청 도와주고 싶어하고 엄청 뭔가 사랑 주고 싶어하고 세상에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엄마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막 이런 아기들이 많이 와요. 잠재의식이 그런 아기들이 네. 엄청 그게 뭐냐면 이제 영체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기들이 오는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할수록 어떤 모양이 돼갈지 이렇게 막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영체 마을이 네.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돌을 닦아오면서 우리 아기들도 많이 변화했잖아.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네. 전혀 안 했지.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영채님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자유로운 조직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딱 고착화돼서 이렇게 철길을 달리는 게 아니라, 물처럼. 영채님 이리 와, 그럼 글로 가고. 저리 와, 그럼 저로 가고. 우리는. 그게 용병이라는 거야. 자유자재한. 그러니까, 옛날에 몽골 부대가 그랬대잖아. 말 타고 달리면서 3박 4일을 달릴 수가 있대요. 근데 막 밑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막 하면서. 자유자재한 거야. 근데 우리 아기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게 유연성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다르잖아. 우리는 즉시 뭐 하자 그럼 그냥 하지. 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든 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성 쓰지 않고 사랑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고 있다는 우리 존재가 변함에 따라서 양체 마을의 발전의 그 속도가 결정이 되고 영체 마을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의식 수준일 때랑 몇 년 후에 여러분의 의식이 변해서 다른 존재가 되고 내가 다른 존재가 됐을 때 영체 마을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외적인 현실의 변화 뭐 어떻게 하고 뭐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팔고 또는 어떤 사람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의식의 변화만큼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현실이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고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나랑 똑같을 거야. 어차피 이 일에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의식을 계속 성장시키고 싶고 끝내는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신성에 다가갈수록 어떻게 변용이 일어나는가 알고 싶을 테고
그래서 해란마랑 같이 계속 가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돛 닦고 일을 하다 보면 영채 마을은 전설이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채님. 용채 마을은 전설이 될 거다. 대한민국의 산골짜기 그 지리산에 그 이름 없는 몇몇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한 거가 기록에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명백하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무의식 속의 모든 일들 여기서 뭐 청산하고 여기서 마음 인정하게 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어떤 관념이 뜨면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아프고 청산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지 아무도.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영채님의 존재가 인정받고 많은 어떤 시간이 흐르면 여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될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 했던 그 사람의 발자취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의식에서 다 일하잖아. 네. 마음 보고 그치? 네. 그게 별거 아니라고 느끼고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줘. 당장 빌딩 하나 짓는 게 더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지. 이 일이 전쟁을 막고 있고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방역을 하고 그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시간이 흘러서 5년, 10년 후에 영채님의 존재를 뚜렷이 알게 될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의 힘을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고 우리가 하는 거를 알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알게 되고 영채 마을이 인류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되게 아름다운 존재로 남았어요. 아름다운 존재죠? 인간의 의식을 네. 처음으로 의식의 그 비밀의 문을 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지. 무의식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네. 요즘은 이제 보니까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무의식 강의하는 분이 제법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나 혼자였거든. 네. 내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책 속에 프로이트 정도나 그냥 네. 무의식을 얘기했고 근데 이제 그 무의식을 이제 강의하고 이제까지 이제 그걸 내가 탐험하고 실지 막 이렇게 해오면서 이걸 수면 위로 점점 끌어올려서 이걸 현실을 이 무의식의 힘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몸으로 실증하고 있는 거죠. 영체 마을에. 아직은 그 힘이 미약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현실 바뀌는 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나중에 영체 힘이 엄청 세게 드러나면 다 알겠죠. 그때는 다 알게 되고 밝혀지고 하면 우리가 인간 무의식을 연 최초로 연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헤라 엄마와 헤라 엄마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 중국의 그 핵 개발 그 네. 과학자 누구죠? 그 사람이 얘기한 앞으로 인간은 더 이상 우주를 탐험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인간 내면에 우주가 있고 무의식이 바로 우주를 만들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 그 사람이 갈파했듯이 그렇게 무의식을 인정하는 지구가 둥글다를 인정하듯이 무의식을 누구나 인정하는 시대가 이제 이게 되죠. 그래서 무의식의 정화를 하고 네. 영채님을 받는 게 이 무의식 정화의 가장 큰 어떤 시발점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그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름다운 단체로 기억되고 우리가 뭐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저한테 의미는 없는데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네.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라 얘기한 거고 되게 중요한 건 제 꿈이 실현되는 거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 이 길을 걷게 되는 원동력이 됐든 세상이 정말 사람으로 강자 약자가 없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리고 신통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서 아무도 절망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꿨는데 그런 세상이 실현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그런 세상이 실현돼서 너무 아름다울 때 그때 이제 헤라 엄마가 그때 현실에서는 어떻게 사라져도 되는 때죠. 그때까지는 내가 존재하고 그렇게 내 꿈이 실현이 되면 그때는 내가 이제 또 다른 영체의 뜻이 있거나 그럼 그 뜻에 따라 또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랜 상관은 아니지만 만나본 사람 중에 헤라 엄마가 제일
독특한 사람이자 제일 순수한 사람이자 제일 뭔가 그 현실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캐릭터. 네, 그런. 그러면 우리 아기는 어떤 면에서 혜라 엄마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의식의 순수성. 의식의 순수성? 네. 어떤 면에서 의식이 순수하다? 그러니까 별로 손에 이익을 이렇게 안 따지시는 분도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오직 진짜 그 정신이 있도록 이렇게 막 그 세상에 사랑을 알리고 영신님을 알리고 막 이렇게 그게 어떤 그 사적인 그런 삿된 게 하나도 개입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처음 봤고 그리고 막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시는 분도 처음 봤고 그래 그건 칭찬 맞다 그치? 네. 근데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살 때도 저렇게 이기고 줄 수 있냐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이기심 있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가족을 챙기고 막 이제 뭐 먹고 살려고 하고 막 이기심 있었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되게 좀 이상한 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막 내가 이기심도 부리고 하다가 결정적인 거 있잖아. 이게 커. 그래서 저 사람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걸 못해요. 그냥 내가 힘들고 말지 하고 이렇게 큰 일 예를 들어 막 약국을 하는데 내가 손해를 예를 들어 막 이게 권리금을 얼마를 받아야 돼 한 뭐 몇 억을 받아야 돼 근데 저쪽에서 그게 안 돼서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내가 쉽게 이렇게 포기를 하고 특히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이야 이러면 내가 손해를 많이 봐도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 왜냐면 그게 마음을 되게 예전에 버리고 냉살기로 살았다고 해도 그게 되게 아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그래서 어떨 때 내가 바보가 아닌가 그래 근데 바보로 살자 내가 괴로운 것보다 바보가 낫지 이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의 의식인 것 같아요. 돌을 닦은 할아버지의 의식이 나한테 와 있으니까 어느 부분은 되게 남들이 천재라고 할 정도로 똑똑했는데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넌 헛똑똑이야 이럴 정도로 맹하고 이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평가하기에 제일 큰 장점이 지금 우리 아기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걸 하나 진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사소한 게 아니고 정말 크고 내가 이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절대로 안 크고요. 내가 그것만을 향해서 가고 그걸 위해서 다 포기해요. 아주 순수하게. 그러니까 뭐 손해도 봐야지 포기지 그치? 손해도 보고 인간적으로 아픔도 감내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편이야. 어떤 시기로든 지키려고 하고 내가 왜냐면 그거는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영채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순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이 너무 순수해. 진짜 너무 순수해요. 어떻게 근데 그걸 내가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하겠다. 나는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순수해. 그리고 너무 사랑이 크니까 아픈 아기들 보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아기 어떤 아기가 아 자기 기독 천주교인인데 성모 마리아님을 포기해야 성령님을 포기해야 뭐 영체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막 이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대답하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영체님을 통한 답이 왔죠. 각성이 왔어. 아니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인데 사랑하는 아기는 이쁘다 괜찮다 성령님을 믿어도 된다 단지 나에게 부탁해라. 내 존재를 인정하면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주고 싶어하고 사랑이고 아름답고 그냥 그거는 그 영채님을 보면 그냥 이런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땀이 나면 산대바람이 샥 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땀을 씻어주면 시원하지. 네. 그런 존재. 그냥 도움을 준다고 누구한테 고마워할 대상이 없잖아. 산들바람이 날 시원하게 해줬는데 아이고 산들바람이 고마워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 존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절대로 오만해질 수가 없어요. 영채님을 받은 사람. 왜냐면 아니 그런 그분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고만해질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을 받고 나서 내 의식이 엄청 더 많이 성장한 게 그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영채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배우는 거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아프고 그러니까 영채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픈 아기는 사랑 못 받은 아기인데 누가 사랑 못 받았겠어. 개미움 쓰고 맨날 이기심 썼던 아기잖아.
그런 아기한테 제일 많이 가서 막 돌아요. 어떻게든 좀 치유하려고 막 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난 정말 그 사랑이 막 그 막 순수함이 느껴지니까 내가 더 그 굽히고 내가 애고가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순수한 거는 약간 바보스러울 정도로 약간 좀 타고난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내가 생각해도 좀 타고났어요. 그건 어떻게 천성이랑 어떻게 못하고 어떤 경우는 답답하고 내가 스스로가 아 좀 영악하게 좀 계산을 좀 하지 이럴 때가 많았어요. 살면서 좀 계산을 하지 너는 왜 아 근데 그 계산을 하면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 몰라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그치? 죽고 나면은 발 뻗고 자는데 그거를 내가 가지면 이게 발을 못 뻗겠더라고. 그러길래 근데 내가 독해지긴 했어요. 어느 부분이 마음 공부하면서 좀 그 순수하지만 예전에 독함을 못 썼는데 지금은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면 좀 버릴 줄도 알고 독함을 이렇게 쓰면서 그런 거는 있는데 순수성은 똑같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의 공부가 훨씬 많이 돼서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힘이 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순수함의 정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수함 속에 영채님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일이 많았어요. 어떤 신뢰인가? 예를 들면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잘 헤쳐나서 예를 들어 내가 약국할 때도 마약이나 이런 게 안 맞아갖고 난리를 쳤어. 그거 반알만 안 맞으면 3천만 원 벌금이야. 향주원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처방을 받아서 어떻게 메꿔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막 있는데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떴어. 그러면 보건소에서 야무지게 다 조사하거든 가서 약국마다. 근데 웃기는 거 알아요? 바로 우리 옆집 약국 하고 나서 우리 약국은 건너뛰고 저쪽 내가 어떡해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저쪽 약국 갈 때 내가 그런 식의 일들 있잖아. 너무 희한한 일들.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을 진짜 이건 불가사의하다고 말해줄게. 이건 누가 도와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순수성이 있거든. 뭐 막 빌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그때 잘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영채님이 있는 것 같아. 그 순수성에. 그래서 영채님은 그 순수. 그래서 내가 순수한 아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저 창원 아기 중에 김혜정 아기 같은 경우 순수하잖아. 그 걔를 그래서 귀여워하는데 쟤는 그 순수성을 바보 같다고 맨날 버리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기들이 다 순수한 아기잖아. 필주아기, 상신아기도 순수하고. 그 오늘 왔다가 윤종아기도 어느 부분은 그 맑은 게 있잖아. 그게 있는 아기일수록 그게 영체거든. 영체님의 그 씨앗이거든. 그걸 자기가 못 알아볼 뿐이에요. 근데 그 힘이 셌던 거지 애 엄마가 영채님. 그래서 옛날부터 살면서 뭔가 예지력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이상한 힘이 항상 도와주고 그랬다는 건 알았지. 근데 영채님을 뚜렷이 알고 분리되고서 이제 영채님을 모시고 난 다음은 그분의 뜻도 내가 알고 그리고 이제 내 애고가 이제 그분의 뜻에 꺾으면서 죽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 모든 게 가르침이야. 너무 너무 아름답고 저렇게 순수하고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막 황홀하고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지. 나를 무조건 죽어라 해도 그게 지상 명령이 되는 이유가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으면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한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의 정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그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늘 그렇게 살고 싶었어. 멋지게 산다는 게 뭔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멋지게 살고 싶었어. 돈 많은 사람을 봐도 멋지지 않더라고. 예전에 재벌이랑 사귀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지가 않더라고. 똑똑똑한 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 똑똑한 사람으로 사귀어봤더니 처음에 좀 좋긴 한데 그렇게 멋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좀 멋있는 게 뭔가.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다 내어주고 살 때 담대하게 살 때 두려움 없이 살 때 멋있는 거구나. 내가 멋있게 살려고 사실 깨달음을 선택한 거지. 사랑 주면서 좀 멋있게 살자. 그래서 영채님을 모시고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 가야 아기가 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렇게 확신을 갖고 물러서지 않고 힐링 틀림이 없이 계속하냐. 이건 남자 아기들이 주로 나를 그걸 그거에 대해서 좀 놀라면서 얘기하더라고. 우강아기랑 황준아기도. 남자 아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한번 결정하기 전까지는 갈등을 하는데 딱 결정하면 그냥 밀어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신한다고 지들은 보지만 나는 여러 가지 관념이 올라오는데 청산하면서 가는 거지. 청산하면서 가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나를 너무 몰랐다는 거. 호랑이가 토끼인 줄 알았다는 거. 이 공부하기 전에 내가 그냥 여자인 줄 알았고 그래서 용화사 스님이 나한테 그런 예언을 했을 때도 저 스님 이상하다 이렇게 나는 그냥 여자 그냥 평범한 여자고 좀 순진하고 근데 성깔 있고 뭐 이런 여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 왜냐면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징기스칸이 그걸 땅덩어리 조금 정복하려고 얼마나 어렵게 그치? 막 전쟁 나가서 목에 화살도 맞고 막 별 고통을 다 겪고 그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못하면서 무슨 세계정복을 하고 세계정복이란 마음의 통일을 하고 내가 그렇게 이런 고통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고문을 당해도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는 꿈이 워낙 크니까 꿈이 크니까 지금 내 고생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워낙 꿈이 크니까 그냥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 중에는 몰라 헤라님이 옛날에 비전 얘기할 때 헛소리나 망상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진실된 꿈이야. 난 그 확실히 믿어요. 내가 인간이 어떤 꿈을 꾸고 그걸 부단히 마음 안에서 무의식을 정하면서 노력하면 반드시 꿈이 현실화되는 게 무의식의 작용이고 그게 신성이야. 내 안에 신성이 꿈을 꾸는 거거든. 재밌게 놀이를 즐기려고. 그거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럼 내가 내 존재가 얼마나 변해야 돼? 내 존재가 변한다는 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힘이잖아. 그럼 내가 거기 에너지를 투여하고 하면서 내 꿈의 사이즈로 비교해볼 때 이 에너지가 이게 맞을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힘들지만 진짜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엄청 세다는 걸 알았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엄마가 학교 가면 늘 이렇게 얘기해. 이런 애 처음 본다. 다들. 왜냐?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질 않는데 칠판에 뭘 쓰면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린애가 보통 이게 좀 부산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저렇게 딴 생각하나? 근데 완전 이렇게 집중해서 다 알아듣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런 초집중력이 있어요. 나한테는 이상한. 그러니까 딱 그거에 한번 꽂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정했으니까 거기 갈 때까지는 절대로 그거를 흐트리지 않고 무슨 이렇게 방해를 하면 그걸 뚫고라도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걸 알고 그 힘이 바로 영체임이라는 것도 알았지. 순수하니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바보 같으니까 나오는 거야. 왜냐면 약은 사람은 힘든 거 하기 싫어하거든. 근데 힘들어야 돌파되죠. 네. 근데 그냥 힘든 거 그냥 밀어붙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 돌파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순수성에서. 바보처럼 순수한 데서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영천님 모신 다음에는 힘 안 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론 몸이 뭐 아프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막 내가 책임져야 되고 괴롭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영천님한테 맡기고 그분 뜻대로 가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막 나랑 비교하는 수행자들을 봐요. 아, 혜라님이 이렇게 빨리 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나랑 비교하지 말라고. 난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상한 괴력을 타고났다는 걸 내가 공부하면서 알았어. 근데 그게 내 혼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그 조상들이 닦고 닦아서 나한테 물려준 어떤 그 조상의 힘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어떤 힘. 그 아픔을 뚫고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그 힘이 나한테 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여자로 보지 말라고 헤라님을 그냥 조상의 그런 힘이 내려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 공부하면서 나도 나에 대한 재발견. 내가 나를 너무 몰랐던 거야.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되게 과소평가했구나 이제 이런 얘기 생각도 했어요. 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남들이 막 어우 하나님 대단해요 뭐 이럴 때도 나는 그게 당연하지 뭐가 대단해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열등이를 안 느끼는 거. 근데 너무 잘 느껴 열등이를. 왜냐면 너무 잘 느껴. 이번에 쟤도 저렇게 되면서 내가 진짜 열등이가 너무 올라와서. 그러니까 누가 공부 좀 안 되면 난 열등이를 느끼는 거야. 사랑 세션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이렇게 막 수치 올라오고 그러면. 그건 어차피 자기 몫이잖아. 아, 그래도 열등이를 느껴. 내가 저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저거를 다 먹어서 편안해. 막 이렇게 식으로. 끊임없는 열등이를 느끼는데, 그게 내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냥 열등감을 느끼니까, 그냥 느끼고 말거나, 안 보거나 하질 않고, 노력을 해요, 나는. 열등이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난 노력을 해. 또 뼈를 깎게 날 보고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독하고 강인하니까 우리 아기들이 어느 부분은 내 옆에서 든든하게 보호받는 느낌으로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강인하게 성장하는 거야. 왜냐면 스승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나태하고 이렇게 강인하지 않으면 약해하면 우리 아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 공명해서 부모한테 보고 배운 대로 자라서 똑같이 하잖아요. 아기들이. 똑같아요. 그런 스승이 돼. 근데 내가 단호하고 강인하고 이렇게 딱 앞에서 내가 보여주면서 그거를 끌어주고 품어줬다가 때렸다가 막 이런 걸로 구사하니까 여러분이 그게 머리가 아니라 몸이 그냥 배우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진념이나 이렇게 단호하게 끌고 가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5년, 10년 후에는 여러분이 헤라 엄마처럼 활동할 거거든. 세계 곳곳에 나가고 우리나라 각지에 나가서 활동하려면 그런 단호한 리더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보면서 사람은 자기가 야 저거 멋있다 저 대단하다 이렇게 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싶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여러분이 이제 학습하고 배우는 거고 나는 그 힘을 영채님한테 얻는 거고 그 영채님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야. 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걸 몰랐던 거야.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네 그냥 이러고 별로 내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옆에 왔던 사람들이 이상한 예언 같은 걸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 공부하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그거 자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꿈이 크시잖아요. 마음으로 세계 통일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그 꿈이 어느 굳은 10년과 어느 순간에 네 돌 닦으시면서 아니 돌 닦기 이미 전에 그랬어요. 아 진짜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돌싱이 되고 아들과도 헤어지고 네 완전히 가장 수치스러운 여자가 돼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네. 엄마의 자랑스러운 큰딸이 아니라 엄청 수치스러운 큰딸이 되고 세상에 정말 가장 외롭고 불쌍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없는 막 그런 존재가 딱 됐을 때 엄청 크게 아프고 절망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죽고 싶고 막 그런 아픔을 막 되게 겪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생겼어. 아니 내가 왜 절망할까? 아무것도 없는 게 엄청난 큰 희망이란 걸 알았어요. 나 잃을 게 없는데? 나 잃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다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데 내가 왜 절망하지?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뭐 잃을 게 있어야 뭘 겁을 내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니? 잃을 게 없는데 이미 수치도 다 당하고 가진 돈도 없고 뭐 자식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잖아. 망신도 당하고 막 외롭게 되고 뭐 다시 잃었으면 되지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다시 꿈을 꿨지. 내가 왜 근데 그 이상한 마음이 있었어.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가정의 부인으로 엄마로 살 수 없는 여자라는 걸 그래서 만약에 다시 달란한 가정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무 괴로우면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잘 살 텐데 이러잖아. 난 그런 생각 추워도 안 했어요. 나는 어차피 그렇게 못 살 여자라는 걸 너무 알았고 단지 현실이 괴로웠을 뿐인데 아 새로 시작하라고 이걸 이렇게 줬나 보다 하고 그때 깨어나면서 목표를 딱 정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아주 아주 크게 정한 거예요. 뭐라고 정했냐. 내가 이제 새로 살 때는 인류를 위해서 살겠다. 내 가정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대한민국 국가 민족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줄 수 있는지 한번 다 주고 살고 그렇게 크게 한번 살고 세상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고 인류의 고통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돼야지. 어떤 식으로든 사람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큰 삶을 딱 꿈꾸게 됐어요.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빛을 봤어요. 내가 그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칠흑 같은 밤이었거든. 너무너무 환한 빛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불을 켰나 봤더니 눈을 떴더니 그냥 방은 그냥 그대로인데 그냥 동생이 와서 문을 열고 갔나 이러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엄청난 빛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인가 어디 가서 또 막 책을 찾았더니 그게 답이 딱 나와있대요. 그 책이 나중에 보니까 없는데 그때는 있어. 우주심이라고 해서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게 있는 거였어. 그럼 난 또 그런 건 굳게 믿어. 단순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 우주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꿈을 컸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사랑 넘치게 그렇게 사는 살고 그 존 그런 내 존재를 위해 세상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겠다 이렇게 원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원을 세우고 가슴에 품으니까 현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여기 오게 되고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와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걸 내가 알아요. 딱딱 다 보내준 거야. 모든 일이 다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보고 있더라고 내가 어느 순간. 알았어. 아, 용채님이 다 보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분을 내가 결혼할 때도 용채님이 그렇게 말렸던 거야. 여기서 계속 하면 안 된다.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나는 내 마음과 용채님의 마음 막 헷갈렸던 거야 그때. 근데 지금은 분리가 일어나서 용채님의 마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죠. 이게 내 에고일 거야. 원하는 마음인지 용채님의 마음인지 알고 내 에고의 마음이 거스를 때는 꺾고 따르고 이제 그렇게 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꿈을 품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인류에 다 모든 걸 헌신하고 죽겠다 주시는 만큼 다 주고자.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꿈을 꿨어 뭐 이런 생각도 없고 누가 사람들이 이런 꿈을 많이 꿀까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그게 원이 올라왔어요. 그 꿈을 그렇게 꾸는 원이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꿀까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뭐 자기를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딱 올라온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네. 죽지 않고 새로 산다면 그렇게 살아보자. 왜냐하면 어차피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어.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약사해서 뭐 시집 가서 뭐 다시 결혼해서 뭐 또 뭐 이렇게 사는 삶은 이미 해봤고 그때 이미 해볼 걸 다 해봤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한 적 있잖아. 마약 빼놓고 다 해봤다고. 네. 다 해봤기 때문에 아무런 한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나는 거고 새로운 내가 안 사는 새로운 인생 진짜로 기적과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 존재가 변화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니까 이 도의 길을 들었을 수밖에 없고 도의 길이 어차피 힘들 거라고 각오를 하고 왔어요. 어차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아프지만 후회는 없고 되게 좀 특이한 게 한 번도 살면서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되게 아파도 그걸 좀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해. 근데 좀 그런 편이에요. 뭐 원망하거나 미움은 하루를 안 넘겨. 그냥 아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 보다 내 숙명이야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살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나를 계속 미워하진 않아요. 내가 아픔을 느끼고 그냥 내가 이렇구나 받아들이는 그 힘이 세요. 그리고 내가 한번 걸어온 길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없고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해봤자 어차피 뭐 내가 두려워한다고 두려운 일이 안 생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그냥 살아 이렇게 좀 배짱 내밀고 사는 편이었고 지금은 뭐 더 배짱이 있지. 오직 영채님만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안 무서워 나는. 날 죽여도 안 무서우니까 지금은 뭐 또 이유가 있는 거니까 지금 배짱이 더 있는데 옛날에도 내가 보면
이상한, 내가 좀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아, 두렵다가도 참 두려워한다고. 두려운 일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두려워해서 제일 최악의 경우는 내가 죽는 건데, 죽으면 되지 뭐 어차피 죽으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크니까 가끔 이제 놀래는 분도 있어. 내가 조금. 병원 가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간경화 같아요. 빨리 이거 검사해 봅시다. 그러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건 해봐야 알고. 제가 알기로는 현대의학으로 참 힘든 걸 아는데 그거 검사해갖고 얼마나 악화되는지 보면은 더 두려움만 올라오고 머리 아프니까 저 안 볼래요. 그냥 죽을 때 죽을래요. 이렇게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황당하게 쳐다보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과감하게 결단하는 편이에요.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해버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맡겨버려, 그냥. 그게 이제 뭐 영채님 몰랐을 때는 뭐 그냥 신한테 맡긴다거나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너무 단순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저 우리 아기 남자아기들 머리 복잡한 아기들이 보면 어쩜 저렇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너무 그게 좀 무서웠을 거야. 내가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자기들은 막 머리가 도는데 나 이렇게 하지 아무렇지 않으니까. 근데 황준아가 같은 경우는 좀 겪어보니까 내 말이 다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워해야 소용없다는 건 지금 아는 거죠. 어차피 나 따라올 거잖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따라와. 그것도 지가 뭐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응. 축대는 내가 맸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보스 스타일이 맞아요. 머리가 좋고 너무 똑똑한 보스를 못해. 걱정이 많잖아. 근데 나는 도가 좀 덜 됐을 때부터 그런 게 없는 스타일이야. 단순해. 딱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나와 우리 아기들이 공부가 될까? 도가 될까? 그럼 가는 거예요. 손해봐도. 근데 도가 안 돼.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익과 손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오직 그거밖에 안 보니까 글로 가는 거야. 근데 순수하지 않은 아기들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조직을 이렇게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참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럼 공부가 안 되는데 아 줏대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나는 엄청 명쾌하고 단순하잖아. 공부되기 위해서 일로 가면 가는 거지. 항상 그런 식에서. 단 이제 완급 조절을 했죠. 이렇게 직방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 아기들이 너무 두려울 때는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완급 조절하면서 가지만 그래도 그쪽을 택하는 거지. 무조건.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고 그 순수성 때문에 영채마을은 살아있는 거고 큰일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큰일은 순도가 결정해요. 순수성이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엄청 큰일을 하고 자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 본래를 보세요. 본래를 순수의식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의식. 와, 우주를 품잖아.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이 공부가 뭐야? 다 닦아서 순수하게 되는 거지. 순수할수록 그릇이 커지는 거야. 남이 보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성이. 그래서 딱 그 집중력, 단순성, 순수성 그게 이 지금까지 오게 한 거야. 딱 목표를 정하면 딱 그거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막 수치당하거나 막 뭐 이런 건 생각 안 해. 그냥 그거에 도움되면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버티면 되게 돼 있고 그게 도의 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감하지 않아도 이 길에 못 가는 것 같아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게 다 피하고 그 다음에 탐욕. 뭔가 이렇게 좀 얻고 싶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도를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기심. 다른 사람 희생시키고 내가 좀 갖겠다고 하니까 누가 나를 따르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기보다 자기를 따는 사람을 더 생각해줘야 돼요. 그들을 생각해주고 보살필 때 그건 다 아는 거거든. 다 가슴으로 알게 되면 그들이 나를 그냥 따르게 되고 그래야 또 그 아기가 밑에 아기한테 그걸 보고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조직이 단단한데 현대인들 보면 리더들이 이기심을 쓸 때 가장 그 약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히 영채님을 받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애기 같고 단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여기까지 못 왔어. 본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너무 약삭빠로 계산한 사람. 세상에서는 그 출세하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본래 이게 마음의 세상에서는 순수하고 애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오직 그냥 본래의 뜻만 쳐다보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거든. 그 영채님이 날 사랑해서 온 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특이하고 좀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예전에는 뭐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내가 너무 멍청하고 좀 단순하구나. 너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 생각을 했거든. 우리 제부가 경찰이잖아.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대. 동생들한테. 참, 니네 식구들은 너무 순진에 빠져갖고 세상물정 모르고, 그리고 처형은 뭐 그렇게 약국도 하고, 그렇게 뭘 알만한 사람이, 아니, 그렇게, 무슨 애기도 아니고 순진에 빠져갖고 그거 다 속는다니. 이용해 먹고 뺏으려는 애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치?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그래, 내가 좀 단순하고 너무, 근데 그렇게 안 살면 너무 아픈 거야. 괴롭고, 괴로워 살 수가 없으니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그게 내 무서운 힘이고, 내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알고 또 만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어떡하다가 이제 주제가 해라는 말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갔네? 비전으로 갔다가? 너 질문이 막. 근데 막 중구난방인가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헬엄마와 네. 비전 거기에는 뭐 헬엄마도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상종하는 영채님의 인도를 근데 영채님이 진짜 되게 궁금해요 어떤 존재일까 야 진짜 궁금해 진짜 그게 제일 네. 내 입장에서는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고 네. 나도 네 질문을 이해하는 게 예전에 네. 나도 예전 같은 그랬을 거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봐 네가 나를 보는 눈동자에도 영채님이 이 전등 불빛에도 있고 딸기에도 있고 바람에도 있고 저 보일러 소리에도 있고 커피에도 있고 사랑으로 그냥 다 있어 그러니까 눈이 뜨면 그게 다 보여 없는 곳이 없어 차 있어 천둥 소리에도 있고 저 시계 저 추춤 다 있어 근데 눈 뜨기 전에는 가 볼까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걸 보는 그 눈이 사랑으로 보거든 그 시각이 그러니까 네 눈으로 볼 때, 아, 귀엽다. 저 모든 게 다 보일러 소리다. 아, 아름답다. 이렇게 들리는 거야. 사랑으로 보니까. 근데 그 영채 눈이 사라지면 그게 미움의 애고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시끄럽고 지랄이야. 저 시계를 왜 이렇게 저렇게 보일러는 시끄럽게 되고 저건 왜 저래. 불빛은 왜 이렇게. 트집 잡고 지적하는 눈이고. 네. 따스한 눈인 거지. 그 따스한, 그 온 산화만상을 따스하게 보는 그 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크게 설명이 안 돼. 내가 그냥 미치겠단 말이야. 그냥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고 따스한 그게 설명하기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도 옛날에 영채님 만나기 전에 그 뭐지? 소리가 들리나? 많은 아기들이 또 나한테 맨날 소리하고 지시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아는 거야. 내 마음의 속에도 영채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근데 그거는 그냥 아는 거야. 근데 내 애고가 올라와서 내 뜻이 이렇게 보이면 그게 또 알아지고 모든 게 나를 나와 이 삼라만상을 다 관통해 있거든, 영채님이. 그거와 반대되거나 아닌 거는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 아기들 중에 그 영채님 뜻에 많이 거스르는 아기는 저렇게 막 징계도 하고. 왜 영채님이 사랑스럽게 안 보이게 하니까 걔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영채님의 눈으로 보는 거랑 애고의 눈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애고의 눈은 사감이 섞여. 그러니까 라사아기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한참 징계할 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니까 연지아기도 미워할 거고, 자기 가족들은 다 이게 애고의 눈이야. 미움으로 싸잡아서 미워하고 편가르고 막 이랬던.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를 고쳐주려고 했잖아. 근데 요즘 걔가 어제도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연지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야, 너 어떻게 안 사랑하냐? 그렇게 이쁜 애를? 내가 그랬거든. 영채의 눈으로 볼 때는 연지가 얼마나 순종해. 헌신을 다 하고 순수하잖아. 사랑할 수밖에 없지. 라사는 왜 미워해? 뭘 나한테 못하고 이런 게 아니야. 쟤도 나한테 엄청 충성을 다하려고 하고 나를 따르던 아기야. 불순종하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의 사익을 취하려고 하고 말 안 듣고 고집불통하니까. 그런 거니까 영채의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인류 집단 무의식에서 보는 눈 그러니까 어디 가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애고가 보일 때 영채의 눈으로 불쌍함 아픔으로 보지 애고의 눈과는 좀 달라요 근데 그렇게 아픔으로 보지만 되게 사랑이 돌아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엊그저께인가
수민이라고 해. 403호 네, 아기 네. 들어와서 질문할 때 걔들이 순수하잖아. 네. 그러니까 보라마가 그래. 헤라님이 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사랑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저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대. 영채님을 들은 거지. 네. 그리고 그 걔들을 보면서 무섭게 노르면서 니네 어? 이렇게 해도 거기 사랑의 시선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화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전화가 와서 어? 헤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어? 니네 사랑 안 해? 미워해? 막 이러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영채님이 늘 함께 하니까 네. 그 소리에서도 영채님이 네. 있는 거야. 네. 걔들이 그거 알고 기분이 묘했다고. 이상하다. 분명 미움을 쓰는데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지. 한 자락 사랑이 깔려있지. 네. 그게 영채님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영채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예수가 말한 눈 뜬 자는 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그냥 한 말이 아니야. 현대인은 다 달달봉사야. 본다고 하는데 안 보여. 영채님을 못 보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헛것을 보고 좋아해서 갈 수밖에 없어. 영채님을 봐야 진실을 보는 거야. 가야 될 길을 가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 먹은 거야. 쓸데없는 것만 듣고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 영채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게 그래서 영채님을 알기가 어려운 거지. 그게 막 마음이 순도가 높아지면 어느 순간에 영채님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정도지. 영채님 들어서 치유하는 거나 네. 순간순간 어떤 호들일 때 뭐 아프고 뭐 이럴 네. 때 아 그분의 존재를 느끼는데 그걸 계속 인정하다 보면 그리고 아픔 느끼고 에고가 녹으면 계속 인정하면 어느 순간 이제 너희들도 뚜렷이 인식이 되면서 영채님의 소리와 그거와 반하는 내 에고의 소리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완전히 근데 그게 내 에고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영채님의 뜻만 완전히 순도 높게 있을 때 사랑만 있다 있을 때 이제 힘도 되게 커. 영채님의 힘이 아주 무한한 능력 커지겠지. 그치? 그때 에고의 뜻이 실현되는 거야. 에고의 뜻이 아직은 내가 아플 때가 있어. 저 아기들도 징계하는 게 영채님의 뜻인데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 그게 내 애고가 아파서 싫어하는 그 마음이 아직 올라오고 동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게 영채님의 뜻인 걸 알겠는데 하기 싫어. 너무 수치스럽고 그게 또 애고의 뜻이야. 꺾긴 하지만 아직도 그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이 내가 애고가 남은 거야. 아픔을 좀 피하고 싶어. 조금 이게 남은 거야. 근데 뜻은 확실히 알겠어. 근데 영채님과 멀고 사람과 멀어진 아기들은 아예 몰라. 뜻을 그냥. 그냥 이 애고가 피하고 싶으면 다 피하고. 그거지. 나중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 뜻이 없고 완전히 온전히 영채님의 뜻으로만 이렇게 다 갈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엄청난 힘이 나와서 그 사람이 변화시키고 지금 저 아기들도 저렇게 징계하고 하면서 영채님이 내 아픔을 더 보라고 이렇게 한 것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더 아직 부족하다는 걸 더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저 아기들을 보면서 내가 괴로움이 올라오잖아. 네. 그만큼 덜 된 거야. 그냥 영채님께 맡기고 저 아기들의 목숨조차도 그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괴롭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 막 그 참 훌륭한 마스터로 이렇게 착착 이게 에고야. 그럼 집착하고 있으니까 순간 괴로움이 올라오지 그때. 물론 알아차리서 아 내가 아직 요게 남았다 이렇게 하지만 또 뭐 아직 올라오니까 그만큼 부족한 애라 엄마. 그게 조금 더 버려지면 완전한 영체 존재 자체가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때 이제 폭발할 거야. 이게 폭발하고 영체 마을이 확 뜨게 돼. 어느 순간 기적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기 너희들이 다 천사같이 사랑스럽고 헤라 엄마도 아주 다른 존재가 되고 하면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소문은 빠른 법이요. 더군다나 이런 유튜브 시대에 옛날에요. 옛날에도 그 저기 뭐 전화기도 하나 없던 시절에도 그치? 그 소문이래 한양까지 가고 그랬는데 유튜브가 있는데 있지? 아직 뜨지 않는 건 영채님의 힘이 이제 아직 약한 거야.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내 몸 이 내 잠재의식 영채님의 출근대 이게 꽝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내 애고가 괴로워하는 애고가 조금 막고 있는 거야. 더 후 나가면 그때는 이제 다 세상이 알고 그거로 인해서 엄청 변화가 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될 거야.
엄마 빨리 닦으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 니네가 도와주니까 지금 엄마가 열심히 닦고 있어. 엄마가. 근데 엄마 말 들으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냐? 우리 네. 그렇게 되는 게? 그건 뭐 기적도 아니고 네.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용채님이 하는 거고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거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고 그렇지? 네. 그건 당연한 일이지 뭐 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맡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돼. 주어진 일을. 그리고 모든 아픔도 다 그분이 일으키는 거고 어쨌든 분명한 그거지. 한민족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와 이 아픔이 되게 되게 아프지만 무사히 돌파할 거라는 거. 겪어낼 과정이 힘들지만 네. 겪어낼 거라는 거. 네. 그리고 인류는 고통이 어떤 경제적이나 뭐 물질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환상, 환영을 만들어놓고 그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거. 네. 물질의 세상에 환영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우리가 이제 그 무의식을 여는 새로운 시대 여는 주역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기정사실인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헤라 엄마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봤잖아. 나도 니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 봤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그러면 영채님의 힘을 거기서 느끼지. 영채님이 변화시켰지. 아예 애고가 뭐 자기가 하려고 애쓴다고 되나? 그치 존재가 그냥 아파요 하고서 게임 죽으니까도 영채가 채워지고 하면서 뭐 지가 뭐 애써서 될 게 뭐 있어 애쓰는 놈이 죽어야 된다는데 못 죽은 일이 애쓰니까 이 느려지는 거지 그치 맡기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네. 내가 대신 이제 맡겨주면 예전에 남자 아기들이 막 거부질을 떨면서 막 맡긴다고 막 난리치더니 요즘은 쟤네들도 이제 잘 포기를 했지 이제 따라오고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잖아 다 근간은 이제 우리는 아픔을 인정하면서 그게 두렵겠지 우리 아기들은 아픔이 올까봐 네. 어차피 느껴야 된다고 알지만 두렵긴 두려운 거지 네. 그렇지? 두려움이 죽으려면 또 두려운 일을 겪어야 되고 목숨만 살아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버린다 목숨만 살아있으면 도가 된다고 치면 목숨도 버리겠다 막 이렇게 내일 죽어도 오늘 도가 되면 된다 딱 이 결심을 하면 두려울 게 없어 이런 말은 그 결심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용채님이 나한테 힘도 주었다가 보여줬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 중에 내가 제일 마스터 아기 중에 근심 걱정을 하는 아기들이 뭐냐면 그런 마음 가짐으로 이 돌을 닦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지. 저 새 아기들도 사실은 똘똘한 정도는 다 다르잖아. 징계당한 마스터 아기들이. 하지만 그 굳은 나처럼 그런 뜻이 있는 아기들은 무사히 극복할 거야. 아무리 힘든 애고래도. 죽어도 도가 되겠다. 깨닫겠다. 그래서 내 존재를 변화시켰다는 공부가 될 것이고 좀 잘하는 듯 해도 자기 어떤 다른 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용납을 안 해요. 용채님이. 반드시 낙오를 시키게 돼 있어. 자기 외에 딴 걸 사랑하면 두질 않아요.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남자나 여자를 더 붙들고 있잖아. 자기의 존재를 주지 않아. 용채는 자기의 존재를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자기의 존재를 원해. 어떤 일부를 이렇게 좀 협상 대상이 아니야, 그건. 그냥 자기를 완전히 오픈해버려. 모든 곳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게, 완전 투명하게. 대신에 너의 모든 존재를 내놔라, 이래. 근데 뭘 붙잡고 막, 나 요만큼을 줄 테니까 뭐 이런 거 없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거야. 순수하게 완전히 오픈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마음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조차도 딱 내려오겠다. 각오를 하면 그다음부터 오히려 독가 쉬워. 그냥 그냥 받아들여 수치당할 각오를 확 해버리네. 그렇지? 네. 아가들아, 니들이 그 결기가 있으니까 내 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년 있으니까 이런 말을 완전히 믿게 된 거야.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되고 예전에는 처음 만났으니까 모르고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내가 너희들이 어떤 아기들인지 아니까 이제 다 서로 이제 마음이 이심전심 믿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서야 이제 이 영체 마을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잖아. 네. 지금도 저런 마스터 아가들을 예전에도 그 나고대 마스터 아가들 우리가 합심해서 저렇게 쳐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같이 해주니까 훨씬 마음이 누가 혼자서는 하기는 역부족이거든. 이게 막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잖아. 근데 다 같이 해주면 저 아기들도 충격을 받아.
한두 명만 하면 얘만 이렇고 나머지 마음을 안 믿는데 다 한 번씩 해주면 아 모두 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하면 흔들리거든 거기서부터 다. 근데 예전에 헤라 엄마만 뭐라고 하거나 몇몇만 그러면 안 들리는 거지. 딴 걸 붙잡거든 자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고 나는 사실은 그래. 우리 아기가 한반도의 미래나 우리의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그게 뭐 대단하고 새롭게 뭐 그런 느낌이 없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생각해?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거는 용채님이 활동하는데 뭐 그럼 치유하겠지. 아픈 불치병 아기를 그냥 보내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용채님의 사랑이 치유가 임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 대단하다, 뭐 놀랍다 이런 느낌 없어. 당연한 거고 단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네. 갖출 때까지 좀 시련을 주시겠구나 네. 우리한테 여기 지금 코로나 주듯이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제 그 시계를 이제 우리 아기가 물어봐서 아까 5년에서 10년 정도 잡고 있는 거야. 넉넉해 그 정도면 너희들이 도되는 속도랑 내가 지금 버리는 속도를 비교해 볼 때는 넉넉해요. 충분하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영채님의 이견이 없어. 그러면 맞는 거지.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 아, 이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느껴져. 이렇게 내가 알거든 이게 영채님의 뜻과 내 애고의 뜻은 그치? 근데 일치됐을 때는 고요하거든.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인간 하나가 잘난 사람이 나타나서 뭐 고서에는 뭐 어떤 위대한 위인이 나타나서 뭐 그런 게 아니야. 본래의 뜻이 우리 민족을 들어쓰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한 인간이 에고가 뭐 잘나갖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본래의 뜻으로. 왜냐하면 우리 민족 자체가 역량이 강하고 사랑도 많고 되게 주고 싶고 예쁜 마음을 쓰거든. 정도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택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민족으로 딱 택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동안 이제 계속 고통받았잖아. 연단을 받은 거야. 이제 마지막 코로나가 온 거야. 다 의문이 풀렸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의심 안 합니까? 네. 의심을 왜 하냐? 너무 자명한 거 아니야. 우리가 걸은 길을 보면 남들은 의심해도 우리는. 야, 헤라 엄마가 예전에 10년 전부터 늘 효정이의 믿음, 걔한테 인터뷰 좀 해라. 효정이가 그래, 나를 믿는 믿음. 그, 저 처음 왔을 때 하는, 했던 모든 말이 다 실현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잖아, 효정이가. 네. 그게 걔는 나를, 이제는 헤라 엄마가 이거를 파스 콩이라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그 12년 동안의 모든 그런 과정들이, 그게, 그 당시에는 내가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의심하는 마음이 컸었어, 나도. 왜냐면 관념이니까. 근데 그게 줄어들면서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거를 뭐 의심하고 자랍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헤라 엄마는 지금이나, 뭐, 아무도 달라질 게 없어. 여전히 똑같을 거야. 또 우리 아기들이랑 같이 뭐 이런 거 하고 그때 조금 서운하겠지. 내가 이제 많이 있는 곳으로 강의 다니면 이러면 또 우리 아기들이랑 이게 볼 시간이 이게 재미가 없고 그냥 좀 이게 아기자기하게 노는 때가 그래서 내가 아 지금을 즐겨야 돼. 지금 이렇게 놀고 이게 브이로그 촬영할 때가 그리울 거다. 나 아 옛날에 그 편하게 쉴 때 지금 못 쉬잖아. 하루라도 막 계속 일을 하고 하듯이 나중에는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뭐 대중 뭐 그런 강연하거나 뭐 이러면 이런 기회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야. 니네들이 몇 년 전에 언달하고 그렇게 그게 추억이잖아. 그때 행복했지. 그렇잖아. 니네 뭐 미음 세션하고 다 추억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아 이때가 제일 행복해 하면서 최선 다하고 그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니네가 엄마가 영채님의 뜻으로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잘 따라주면 되고 근데 지금 뭐 잘 따라줘. 속 시기는 애기 없잖아 지금. 저 사실은 그 징계받은 마스터 아가들도 일부러 저런 게 아니잖아. 이게 아주 그냥 너무 조상의 아픔이 너무 세니까 빙이 올라서 저러는 거지. 저 아기들도 사실은 막 하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하고 있어. 깨줘야 되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게 좀 조급함이 올라오지. 내가 빨리 좀 이게 돌이 올라서 저거를 확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덜 됐구나. 쟤네를 보면 괴로움이 올라와요. 아픔이. 너무 아파갖고. 집착의 살기빙인 것 같아. 집착이 그렇게 올라와. 바꾸고 싶어. 집착의 살기빙이야, 셋 다. 너무 올라와. 저걸 바꿔줘야지. 계속 막 이렇게.
아, 그걸 왜 내가 바꿔줘? 영채님이 바꾼 건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근데 계속 그게 반응을 해서 아, 아직 집착이 덜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한다니까. 맡기지를 못하겠어? 딴 건 다 맡기고 있는데 쟤들을 보면 저걸 어떡하지? 계속 이러고 있다 내가. 문득 내가 정신 차리고 그러고 있어서 아, 이게 덜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미래와 영채님의 미래, 우유의 미래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밝다. 밝다. 밝다.